잘 모르겠어 그건. 아 너무 아파. 아 이거 아픈데요 이거. 아 아파요. 안녕하세요. 매일 VIP가 되고 싶은 여자 상팔자 엄지윤입니다. 오늘은 안 알려주셨지만 눈치 챘습니다. 저번 주에 강아지 VIP였잖아요. 오늘은 고양 스타패드니까 고양이 VIP예요. 아니 사실 오늘 수영복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진짜 수영을 하긴 해요. 오늘 VIP는 여름하면 딱 떠오르는 VIP. 아 여름하면 뭐가 있지? 휴양! 바다 VIP? 땀! 땀? 설마 운동? 오늘 할 거는 찜질방 VIP. 에? 근데 찜질방 VIP가 있나요? 그냥 거기 돈 많이 쓰면 찜질방 VIP 아닌가? 거기 열쇠 태그 많이 하면은 찜질방 VIP 예상해본다면? 일단은 소금방에 있는 소금을 마음대로 채취가 가능하고 구운 계란 무한리필 리모컨을 마음대로 질 수 있게 해주는 권한. 괜찮은데? 아니 찜질방? 아 더워 죽겠는데 찜질방은 안 끌리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프로그램 점점 VIP 체험이 아니라 극한 직업 이런 걸로 바뀌고 있는 거 아시죠? 가시죠. 안녕하세요. 느낌이 왔는데 물놀이 하러 가시는구나 오늘. 이번 주 금요일에 가요. 오늘 풀빌라 예약했어요. 풀빌라 가요? 네. 누구랑 누구랑? 둘이? 혹시 여기 찜질방 왔어요 오늘? 아 아쿠아필드? 가본 적 있어요. 아 찜질방 이름이 아쿠아필드구나. 거기 어때요?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아 성인 남자 뭐 둘이 오거나 이러진 않죠? 없어요. 아 네. 아 진짜. 아니 두 분은 혹시 찜질방 VIP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안마 같은 거, 아로마 테라피 같은 거? 마사지. 뭐 어메니티. 특이한 찜질복? 찜질복, 찜질룩. 비싸 보이는. 아 그래, 조금 차이가 있어야 예쁘겠다. 그럼 여기 뭐 샤넬, 구찌 이런 게 좀 써져 있는. 오늘 이용하러 가시는 거예요? 네. 재밌겠다. 같이 갈래요? 아이고 저 금요일날 풀빌라에 껴주세요. 저분들 어때요 저분들? 100% 저 사람들은 아쿠아필드 왔습니다. 아 덥다. 자리가 여기가 딱 낫네. 아 더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연찮게 또 옆에 앉게 됐네요. 기가 막히네요. 학생들이에요? 예 뭐 학생입니다. 20살. 20살? 같은 과예요 세 명 다? 아니요 다 달라요. 저는 기계공학. 기계공학과? 호텔 외식 조리학과. 호텔 외식 조리학과? 산업 경영 공학과요. 산공경? 산경공. 어? 산경공. 어? 예. 아니 혹시 찜질방 자주 다녀요? 찜질방 자주 가죠. 자주 다녀요? VIP 찜질방을 좀 와봤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대요. VIP 찜질방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식혜 무제한. 식혜 무제한? 그래 비슷하다니까. 계란도 그래. 계란도 무제한. 소금 간이 잘 돼 있는. 간에 좀 예민하구나. 아 중요하죠. 그러면 만약에 이런 혜택이 있으면은 나는 갈 것 같다 라고 하는 거 있어요? 엄마기 오지 않아? 락커룸 지정. 지정 락커룸? 예리한데? 친구는? 기대돼. 저는 VIP까지는 필요 없어서 그냥 평소랑 똑같아도 갈 것 같습니다. 신박한데? 그럼 돈이 아무리 비싸도 똑같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있을 것만 있으면 됩니다. 있을 게 뭐예요? 여자친구 없잖아. 다 똑같네요. 계란 그리고 어메니티. 저 근데 이미 땀으로 샤워해가지고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찜질방 가면은 저는 무조건 미역국을 먹어요. 미역국이 없는 찜질방이다? 찜질방이라고 할 수 없죠. 만약에 여기 갔는데 미역국 없다. 바로 나오겠습니다. 방송이고 뭐고. 여기야? 여기 되게 고급지다. 오, 무슨 호텔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VIP로서 여기 왔는데요. 소시아들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또 안내를 여기서 해주시네. 또 다른 곳에서. 안녕하세요. 저 오늘 어디로 가면 되죠? 저는 VIP로 왔어요. 안내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분이나 설명을 해주시네요. 네. 원래 혼자 하려고 했는데 현대백화점에 두 명이 있더라고요. 대기업과의 대기업이구나. 나중에 롯데계열 가면 세 분이면 웃기겠다. 아니 여기 찜질방이 있다고 들어가지고. 네, 아쿠아필드라는 이제 찜질스파랑 스파풀이 있고요. 그러면 찜질방 겸 수영장인 거예요? 네, 두 개 다 같이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하나하나 따로따로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찜질방 안에도 VIP가 있다고 하던데. 예,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런칭을 했고요. 고급스러운 룸에 미니바도 있고 워터파크랑 찜질스파 두 가지 다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배고프실까 봐 중식도 룸까지 바로. 그것도 무료예요? 중식도? 예, 무료입니다. 좋은데?
근데 중식만 돼요? 중식이 어떤 중식이라는 게 이제 중국 음식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점심 식사를 보통 중식이라고 해요. 아, 점심이 무료라고요? 네, 네. 아, 저는 중식이 무료라는 줄 알았어요. 아니. 저번에 에버랜드 갔는데도 중식을 주시길래 왜 삼성라인은 왜 다 중식이지? 아. 의문이 들었거든요, 방금. 가격이 얼마 정도예요? 가격은 교양점은 45만 원이고 하남점 65만 원에 이용하는 하십니다. 한 명당? 아, 4인 기준에. 예. 네. 4인 기준에 45만 원? 네, 아, 깜짝 놀랐잖아요. 한 명이라면 저 바로 도망쳤어요. 그러면은 VIP 고객 말고도 네. 아쿠아필드 오시는 분들이 이용하면 좋을 꿀팁 같은 거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스타필드 자체가 주차가 무료입니다. 그냥 무료예요? 왔다 갔다 하기만 해도 무료예요? 예, 방문하셔서 굳이 뭐 쇼핑이나 구매를 안 하시더라도 저희는 주차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모션을 조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제 인근 지역 할인이라든가 타임세일 같이 4시 이후에 방문을 하시면 좀 몇 프로 할인이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정기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우와, 이거 진짜 꿀팁인데요? 네. 그러면은 혹시 수영장이나 뭐 찜질방에 물이 있잖아요. 엄청 추하는 사람 많아요. 모든 워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정수시설이 필수로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마음껏 마셔도 되겠다. 네. 저 그러면 이제 VIP 찜질방 이용하러 어디로 가면 되죠? VIP 룸으로 제가 모셔드리겠습니다. 아, 네. 양머리 한 사람 많아요? 저희가 이제 찜질방 내부에서는 양머리 그 타올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럴 수가. 아니, 양머리 하려고 여기 오는 거예요, 저. 아, 그러세요? 얇은 긴 찜질 타올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이용해서 토끼기처럼 이렇게 좀 귀엽게. 아, 토끼는 돼요? 토끼는 가능하죠. 저 토끼 다 좋아해요. 아, 그냥 이거 들고 가면 돼요? 네네. 아, 찜질복을 받으시고 이제 락커룸 들어가시는데 VIP실에서 따로 아~ 이제 락커 주시니까 찜질복 갈아입지 마시고 그냥 찜질 스파로 나오시면 됩니다. VIP 옷도 다 이거예요? 네, S 사이즈로. 한치수 큰 거 달라고 하면 VIP룸은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오, 오, 진짜 좋다. 저 이렇게 좋은 찜질방 처음 와봐요. 진짜 넓어. 와. 어머, 여기 뭐야? 첨성대 아니야? 첨성대? 어, 이것도 이제 찜질방입니다. 나중에 이용해보시면 되시고요. 먼저 VIP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여기에요? 예. 대박! 대박! 오, 향기가 대박이야. 되게 고급지고 용진향. 와, 물어봐요. 찜질방이 지금 방 자체가 찜질이 되고 있나 봐요. 이게 지금 이런 수납장이 와, 엄청 좋은데요? 혹시 여기 열어봐도 되나? 아! 아! 화장실. 진짜 좋다. 아니, 화장실 여기는 지금 샤워실이네. 아, 씨. 어떡해. 뭐야. 어메니티 다 있어요. 바디로션 있고 에센스 수건이 진짜 많네요. 예, 모자라시면 계속 드립니다. 이건 뭐지? 비밀의 방? 아니, 거기는 따로 이제 워터파크로 나가는 문입니다. 어, 워터파크로 나가는 문이 따로 있어요? VIP실은 워터파크로 가는 전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대박이다. 오, 좋다. 이건 뭐예요, 이?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중식 메뉴입니다. 하나만 고를 수 있어요? 어, 4인 기준이니까 4개 고르실 수 있어요. 오! 시간 보내시다가요, 식사하시기 한 1시간 전쯤에 컨시어지에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주문을 넣어서 갖다 드립니다. 오, 근데 진짜 호텔 같아요. 근데 여기 진짜 침대 없어요? 침대가 있으면은 좀 목적이 다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쉬는 공간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고. 그 목적이 뭐죠? 근데 그 목적은 사실 소파만 있어도. 이거 토끼가 죽었습니다. 토끼 사망 머리띠예요. 찜질 스파 나가는 곳 준비되셨죠? 파라다이스? 오, 진짜 찜질방이에요 지금. 바로 나오자마자 찜질방. 아, 근데 좀 아쉬운 거는 VIP 룩이 따로 되어 있지가 않아가지고 내가 VIP인 걸 모르네. 그래도 찜질방 왔으니 찜질은 해야겠죠? 뭐? 불가마? 789도예요. 바로 제끼겠습니다. 황토방 갈게요. 오. 와. 아. 와. 진짜 덥다. 몇 분 정도 버틸 수 있어요? 저 한 20초? 무너진다. 이거 나가야 돼요. 황토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안 돼. 제가 카메라 챙길게요. 어? 푸스파 있는데? 푸스파가 밖에 있나 봐요. 오! 뭐야? 약간 조경 느낌이네.
아, 이거를 여기를 앉아야 저 북한산 뷰가 보이네. 옛날에 어? 안녕하세요. 그 애기 간식 드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름이 뭐예요? 유준이? 어제 돌잔치 했어요. 돌잔치 했어요? 어제요. 금번지는? 어딨어? 이 근처 가세요? 인천 검단. 왜 이쪽까지 오셨어요? 애기랑 여기가 오셨다고요. 애기 시설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도? 이거 또 먹을 수 있어요? 얘 딸내미라고 했나요? 아들, 아들. 그래, 애기 엄청 좋아하나 봐. 어? 성인 전용 시설? 지금 커플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 약간 조용해야 돼. 괜찮은 곳이네. 나갈게요. 릴렉스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나왔습니다. 어? 뭐야? 오디오 팀. 아니, 릴렉스 룸에서 내가 잘 줄 알았나 지금. 일을 안 하고 꼬르라 이거 뽑아먹으려고. 와, 안마 의자 몇 개야 지금 이거. 안마를 한번 받아볼까? 안마 시원한가요? 어디 사세요? 저는 여기 바로 옆에 원흥역. 고양시 주민이구나. 고양시민은 하인데요. 아, 진짜요? 30% 진짜? 오, 그거 몰랐구나. 알려주지 말걸. 동반 1인까지는 같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잘 모르겠어, 그건. 아, 너무 아파. 아, 이거 아픈데요, 이거. 아, 아 이거 어떻게 멈춰. 아, 아파요. 아, 이제 수영장을 한번 가볼까 하는데. 수영장은 여긴가요? 아, 여기 바로 앞에 있네. 오, 이건 진짜 좋다. 와, 와, 저 뭐야? 이거 들고 재밌게 놀고 오세요. 얘 빠져도 돼요? 빠져도 돼요. 아, 일단 차가워 물. 아, 일단 심장에 빠져도 된다면서요. 제가 진짜 인간 물개예요. 보여드릴게요. 둘이 너무 재밌게 놀고 있어가지고. 잠수 잘해요? 오! 잠수 잘해요? 물개요? 아니, 아 이거 한번 올라가. 아니, 잠수 대결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 아니, 저 진짜 제가 잠수 진짜 잘해요. 저 강원 특별자치도 물개. 와, 이렇게 해보 진짜. 진짜 잠수 대결이에요. 갑니다. 떨린다. 하나, 둘, 셋. 어떡해. 아, 너무 잘해. 아, 너무 잘해. 잠수 진짜 잘한다. 아니, 진짜 물개야. 물개 개인기 한번 돼요, 시작. 맛있어요? 몇 개 왔어요? 5분만 했어요. 10개. 아, 진짜 체력부터. 아니, 아니, 여기 탔네. 이거 봐. 아니, 찜질방 이거 키 빼고 다 탔네. 두 분은 친구예요? 뭐예요? 관계가 어떻게 돼요? 친구? 어, 뭐예요, 뭐예요? 지금 짜진 거예요? 아니면 번개야? 친언니. 친언니세요? 친언니, 친동생? 네. 안 닮아서 놀랍다는 게 아니라 친자매끼리 이렇게 여길 와서 노는 게 신기해서 그래요. 아, 진짜요? 오. 오빠 있어요. 오빠랑 놀러 다녀요? 오빠 이름이 뭐였지? 나이가 뭐였지? 두 분 식사하셨어요? 배고프지 않아요? 아니, 잘 놀아주셔가지고 밥을 좀 대접할까 하는데 먹을래요? 너무 좋아요. 진짜요? 너무 좋아. 어, 깜짝. 저희 쉬시는 공간은 다 대여 시설이기 때문에 자켓 대여소에서 대여하셔야지 이용 가능하십니다. 아, 이 공간을 대여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일어나 있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네, 괜찮으세요. 그럼 이렇게 대화를 할까요? 와, 너무 개운해요. 너무 개운해. 와, 이게 뭐야? 어? 어, 이거 옛날에 제가 썼던 거예요. 아, 진짜요? 오! 내 몸속에 총알이 6개나 박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여기에 두 개, 그리고 여기에. 어?
왜 어디 갔어? 흔적 싹! 셀리맥스 시카 흔적 세럼. 이게 PPL로 들어왔구나. 이거 전과제에도 들어왔잖아요. 그죠? 아까 수영장에서 그 조금 있었다고 피부가 엄청 뜨거웠거든요. 제가 원래 엄청 잘 타요. 근데 이런 거 이제 바르면 좀 진정된 느낌? 아, 더워. 뜨겁게 달아오를 땐 진정이 필요해. 셀리맥스 시카 흔적 세럼. 네. 팬들을 위해서도 준비해 주셨어요. 몇 퍼센트? 35%. 똑같이? 똑같이 하면은 그때 샀죠, 다. 메리트가 있으려면 단 1%라도 더 내려야죠. 좀 더 딜 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한번 내고 해볼게요. 어때요? 내고자. 내가 고자라니! 전화 돼요? 진짜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광고주 한번 저 한번 더 따볼게요. 안녕하세요, 상팔자 엄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화통화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이거 셀리맥스 이거 세럼 PPL로 주셨잖아요. 네. 근데 35% 안 받아요. 그러세요? 네, 조금 더 파격적인 조건으로 저희를 위해 좀 힘써 주실 수 있는지. 어느 정도를 희망하실까요? 70%요. 70%는 좀... 그러면은 50% 어떠세요? 혹시 저희가 그러면은 그 40%로 하고 대신에 사은품을 좀 많이 드릴 수 있으면 어떨까요? 어? 40%나요? 36% 예상했는데 고맙습니다. 40% 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이렇게 딜이 되는 건 매번 해봐요. 내가 고자라니! 들어요. 고르세요. 4개까지 우리가 고를 수 있거든요. 미역국. 오, 나랑 통하는데? 심심한 거면 저는 좀 미역국 파거든요. 미역국. 오, 미역국 좋아요. 아, 좀 먹고 싶긴 한데. 라면 너무 좋다. 라면. 근데 라면은 이걸 다 반납해도 안 줘. 메뉴에 없으니까. 안 줘요? 어떻게? 아, 네, 안녕하세요, 컨시어지님. 네. 혹시 여기 있는 메뉴 말고 다른 메뉴를 고를 순 없나요? 네. 가능하세요. 라면도 안 돼요? 네, 라면은 따로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쇠고기 미역국 하나랑 왕돈가스 하나랑 떡볶이 범벅 세트 하나랑 어묵 우동 하나 주세요. 라면은 아, 라면은 안 돼요. 그러면은 제가 사올게요. 두 분 너무 친하잖아요, 지금. 가장 크게 싸운 적 있어요? 저 완전 기억나는 거 하나 있어요. 오, 오. 언니 있다. 이 상처가 어? 여기 아직도 보이세요, 이 상처? 어, 와, 이거 거의 해리포터 이마에 박혀있는 진짜 큰 흉터네. 제가 6살 때 화장실 문이 유리였는데 문을 열라고 했어요. 안 여는 거예요. 문 열어! 했는데 그 유리문이 와장창 깨져가지고 어이구. 여기 손이 비어가지고 싸우는 일이 진짜 없구나. 엄청... 저요? 그냥 같은 공간에서 무조건 치고받고 싸워요. 네. 어? 셰프님! 네네, 들어오세요. 많이 신뢰하셔도 됩니다. 대박인데? 와, 돈가스 왕왕 돈가스인데? VIP의 밥상입니다. 와, 아니 진짜. 너무 커요. 저 이렇게 큰 돈가스 처음 봐요. 좀 심한데? 뭐 하는 거야? 드실 동안 쇼를 좀... 이 소리 봐. 엄청 바삭한 소리 나죠? 아, 드세요! 아, 기다리고 있구나. 미안. 아, 빨리 소스를 부어줄게요. 맛있어요? 편한 자세입니다. 이런 공간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그 뭐 바로 갈 수 있는 루트, 이런 좀 뭔가 비밀의 공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신기했습니다. 가격도 4인 모아서 오는 게 나쁘지는 않겠다. 아쉬웠던 이 찜질방복 디자인. 찜질방에서 왜 회색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곁담 나면 바로 티나거든요? 이거 커플들이 선호하겠냐고요. 마지막으로 찜질방 VIP 치마니까 7줄평이요? 저는 이 시간대면은 너무 떨려가지고 심장이 터질라 그래요. 찜질방
VIP 하루 종일 놀다 보니까 하루가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었고 침대가 있었으면 좋겠고 음식들은 굉장히 맛있고 푸짐했고요. 제일 열받았던 거 안마기 힘 빼세요. 너무 아파요. 척추 나가는 줄 알았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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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가 가가가가가 아이